뭐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그 뉴미디어 중계권이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니요, 감독님, 네. 감독님, 어디요 계약했어요? 어디하고? 지금 회장님께서는 쿠팡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다음 일이라서 저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분이 회사에서 지금 자랑거리라 홍보하고 있죠? 네네. 근데 잘 모른다, 본인은. 아니, 저그 계약 관계는 제가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전무이사 했는데. 20년 제가 말까지 하고 21년부터 이제 울산 현대로 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년 당시에 계약한 내용을 전무이사 당시에 예, 그때는 계약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의혹을 살거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혜 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땄는데 그걸 따가지고 싼 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끝나는 것을. 구린내가 나도 너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전무이사실 모른다는 거죠? 네네.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구린내가 난다고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의심받고 있어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자료 보여줄 겁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자료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당시에 그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그 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쿠팡하고 계약한 거는 저는 제가 축구협회를 떠난 이후의 일이라서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쿠팡에서 대부분의 경비를 낸다고 하지 뭐 구체적으로 쿠팡으로 했는지 팀투랩으로 했는지 그 사실은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네. 예,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